네, 여기는 조원동, 구로디지털역하고 신대방역 사이인데, 구로디지털역이 더 가까울 거예요. 마스크를 벗고 갈게요. 투룸이고, 2천에 65만원입니다. 가격은 1000에 70도 되고요. 3000에 60까지도 됩니다. 관리비도 5만원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관리비 5만원. 옵션이, 보시면 안방에 에어컨이 하나 있고, 여기 가스레인지로 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있고, 세탁기는 드럼이 아니라 통돌이로 여기 화장실에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여기 통돌이가 또 들어가고 해서 화장실이 막 넓지는 않아요. 화장실 공간은 좀 작습니다. 좀 작은 편인 투룸인데, 대신에 2000에 65, 3000에 60으로, 3000에 60이면 투룸 구하기는 조금 어렵고 보통 1.5룸이거든요. 구해도. 그래서 3000에 60, 1000에 70, 2000에 65만원으로는 가격 대비해서는 괜찮은 방입니다. 또 옵션이 다 있기 때문에 괜찮네요. 9m 21 하고 여기는 2m 91 정도가 되고 안방은 어떻게나 안방은 3m 79네요. 3m 79. 그래서 여기가 화장실이 오른쪽에 있고 여기 신발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신발장까지 이렇게 있네요. 냉장고도 큰거 있고 식탁은 뭐한두명 정도가 앉아서 먹을 수 있게끔 식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해서 괜찮아요. 이렇게 투룸이 옵션이 뭐 에어컨이 없는 집도 있고요. 냉장고나 뭐 세탁기가 없는 집도 많아요. 투룸이 뭐 풀옵션으로 다 갖춰진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000에 70, 2000에 65, 3000에 70. 그리고 관리비도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원룸 관리비가 요즘에 6만 원, 7만 원 이래요. 여기 5만 원에 인터넷이랑 TV 우선 포함이고 전기, 가스, 수도 따로입니다. 전기가 수도 따로 해서 두 분이서 살거나 짐이 많은 여기는 옷방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방은 깔끔한 거는 괜찮네요. 일단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